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은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군 도심에 위치한 한 홀덤펍.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마다 포커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옆에는 현금 인출기도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칩과 현금을 교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반 음식점인 홀덤펍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40대 조직폭력배 A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직접 운영을 하였고 간접 운영자 및 그 딜러 등 총 9명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급습해 A씨 등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이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SNS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금송아지나 금반지 등 경품도 내걸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오간 금액만 1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데 이들은 베팅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편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게 안팎에는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에 금반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그 도박자들이 지금 현재 도박이 몇 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오게끔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2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